저희 농장이 기르고 있는 명품들의 신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봉렬입니다. 자, 문색이 좀 황색이죠? 잎이 7장입니다. 7장 여러분 몇 등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턱등급입니다. 턱등급. 네, 1등급이 6장이죠? 2등급이 5장, 3등급이 6장, 4등급부터 등매죠? 네, 4등급이 3장. 자, 7장입니다. 난초 이렇게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다. 봉렬의 진수를 보여주는군요. 자, 여러분, 이 품종은 경남 김해에서 산채를 했는 건데, 제 눈에 너무나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와서 조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10여 초 되는데요. 아, 잘생겼습니다. 이름은 개국이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난초이고, 모든 잎이 다 7장에 가깝습니다. 8장짜리도 있고 최소 6장이죠. 이거 대부분 7장입니다. 아, 색깔 좋습니다. 역시 중투죠. 중투는 신문이 최고입니다. 이 품종은 바로 신문입니다. 역시 신문입니다. 자, 이것도 신화를 한번 볼까요? 자, 신화가 나옵니다. 아유, 아유, 예쁘라. 몇 장이죠? 어차,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있죠? 넷, 다섯, 여섯, 예, 일곱 장입니다. 아유, 일곱 장이 몇 등급이죠? 예, 등급입니다. 특등급. 자, 옆에 보실까요? 아이고, 하나 더 나오네요. 자, 여기 몇 장이죠?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보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장입니다. 조금 운이 따르면, 아, 일곱 장까지 나오겠네요. 참 색상 좋습니다. 중투, 녹도 좋고 황도 좋아야 되죠. 지금 보시는 포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주마, 목성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잎이 6장. 예, 1등급입니다. 1등급. 쉽게 나오지 않죠? 역시 명품이라 참 잘생겼군요, 잎이. 아이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단두소입니다. 단두소. 예, 단엽 플러스 두화 플러스, 예, 소심의 종류라는 거죠. 예,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두껍고, 아이고, 두텁고, 오가져 있는 바가지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애라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엽성이죠. 예, 여기 두화가 핍니다. 두화. 그리고 예, 소심이에요. 소심. 예, 이펄이 단엽성이죠. 아, 탐스럽습니다. 단엽이 두화의 소심. 아주 좋아요. 이 품종은 백조의 호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새삼반으로 나와요. 보시나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나오는데, 또 시간을 좀 경과하면서 또 이렇게 무늬로 또 돌아갑니다. 자, 이 난초도 제가 명명을 한 난초입니다. 이름은 엄지공주라는 거죠. 아, 잘생겼습니다. 역시 바가지가 좋죠. 참 잘생겼습니다. 산발입니다. 이름은 봄소식. 아름답죠? 참고로 저희들은
유백색, 백색 삼반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황색만, 노란색만 제가 고집을 하죠. 그 이유는 꽃이 피었을 때 황색 삼반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죠? 지금 보시는 이난초는 제가 여러분 천종을 명명하는 것 아시죠? 예, 천종 뒤를 이을 원판 봄유나입니다. 황색이죠? 저는 황색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않고 아주 잘생겼어요. 잎에 바가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생겼으니 원파라가 피겠죠. 저희 관유전 히든 카드. 네, 바로 천종입니다. 천종 국내 판매가 1위. 제일 비싼 난초 기록 있죠? 여러분 아시죠? 부화, 중투와 단엽성 중투. 여러분 전국 대회에 단엽 중투로 그랑프리를 3번이나 한 난초예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화가 피죠? 일본으로 수출된 기록적인 난초입니다. 초기 얼마 없어요. 지금 보시는 거 있죠? 이 초기 10월이면 다 자라요. 10월이면 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겠네요. 지금 아주 실하게 나옵니다. 정말 실해요. 보이시나요? 아유, 좋아요. 제가 뒤쪽에 있는 이 세 촉을 1억 5천만 원에 샀어요. 지금 한 촉을 기르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가겠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단초 선택과 집중이죠. 이것저것 양으로 하는 시도 아닙니다. 아시죠? 똘똘한 한 채 우량 품종. 예, 그게 곧 전략 품종이죠. 아이고 좋습니다. 역시 기품이 있습니다. 천종은 한국 최고의 강자입니다.